강빈, 정찬우, 이문성, 함수환, 최영재, 이상일, 이상준, 강민성. 자, 티버 프로 양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조끼를 입은 SK나이츠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삼성 썬더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출발합니다. 자, 강우영 해설. 상당히 이야기를 나누는데 숨이 차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자, 비하인드 백드립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점퍼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사라를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네. 잘 맞추신다. 늘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그렇습니다. 자, 우선 자 수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스핀 무브 이후의 점퍼까지 피를 조금 의식하면서 불안한 슛을 쐈는데 네. 예, 그냥 끝까지 링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박범영 바스켓 카운트만 눌러냈습니다. 확실히 블락샷이 있었습니다. 강민성이에요. 강민성 얹어놓았습니다. 공수차를 더 벌리고 있는 삼성.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 지금 인색 공수차를 더 벌리고 있는 삼성. 좌중간 석점 더 무서웠습니다. 삼성의 인사이드 그리고 1대1 공격에서는 확실히 네. 네, 불안한 슛을 쏘니까 지금 역습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돌파 시도 이후에 역쪽으로 빼줬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 따냈고 그리고 이제 세 번, 네 번째 이제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SK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삼성의 공격 반대편 그리고 올라가는데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김준호죠. 네. 애숙하게 9자라는 거를 네. 예, 3쿼터에 이어서 4쿼터까지 계속해서 연결하고 득점을 모두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마무리 짓는 애숙하게 9자라는 거를 네. 예, 3쿼터에 이어서 4쿼터까지 계속해서 연결하고 자, 그리고 SK의 이제 이호진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어우, 자, 이번에는 마무리 짓습니다. MVP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했던 석점이 있었고요. 자, SK의 수비가 완전히 없었기 인사이드의 승리였다 볼 수 있고 네. SK는